케이크에 직역하면 안 되는 영어. 오늘의 표현, It worked! Hello everyone! This is Sally from Cake. 안녕하세요, 케이크의 샐리입니다. 여러분, 동사 work를 일하다 라는 의미로만 알고 계신가요? 물론, 일하다 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무언가가 효과가 있거나 잘될 때에도 사용하는 동사예요. 예를 들어, 핸드폰이 작동이 안 돼서 껐다가 켰더니 괜찮아진 적이 있나요? 이럴 때 It worked! 라고 할 수 있답니다. 됐다! 효과가 있었어! 라는 의미로 내가 원하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실제 대화에서 이 표현이 어떻게 쓰이는지 함께 볼까요? Hey, do you need some help? Well, I can't get this function to work. I've been trying for over an hour. Oh, you've been leaving out this last part. Ah, it worked. Thank you so much. No problem. Genius. I know. 대화에서 문제가 해결되자 It worked! 라고 외친 알렉스 잘 보셨나요? 여러분도 계속 안 되던 무언가가 드디어 성공했을 때 It worked! 라고 말해보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오늘의 표현 It worked! 처럼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을 더 공부하고 싶다면 케이크 앱으로 오세요.